됐다 이거. 소리 아빠, 응? 이거 좀 봐. 뭔데? 큰일 났어. 기사 좀 봐봐. 뭐야 이게? 내용 좀 읽어봐. 최근 개봉되어 선풍적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비단구두의 성공으로 충무로 스타 감독의 입지를 재확인한 신영화 감독이 연문설에 휩싸였다? 뭐야 이게? 이거 상대는 신영화 감독이 연출한 영화 비단구두의 주연 배우 송영채. 신영화 감독은 과거 자신의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 한서량과의 뜨거운 연문으로 화제를 일으키며 결혼에 꼬리 냈으며 결혼을 계기로 한서량은 은퇴했다. 이번 연문설의 상대가 된 배우 송영채는 발레를 전공하다가 연기 쪽으로 전향한 케이스이며 첫 작품인 영화 비단구두로 단번에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은 신데렐라다. 두 사람은 현재 신영화 감독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런 관계는 송영채의 데뷔 이전부터 이어진 것으로 추정돼 더욱 충격이 되고 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특히 신영화 감독은 나이 어린 여자 배우를 스타를 만들어주겠다는 조건으로 동거를 제안했다는 설이 불거지면서 영화계의 신사로 알려진 신영화 감독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것으로 보인다. 신사는 무슨 개새끼 아니야 이 자식? 어? 일각에서는 부인 한서량과의 별거 사유가 신영화의 여성 편력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영화 감독과 송영채는 자신들의 연문설과 동거설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제작사에서도 공식 발표를 회피하고 있다. 아이씨, 야, 씨, 야, 이 새끼 어떡할까? 어? 우리 쫓아가서 죽여놓을까? 신영화가 뭐가? 이거는 분명 기자가 잘못 알고 쓴 거야. 감독이랑 한 집에 산다며. 그러니 이런 스캔들이 안 나? 집에서 있을 데가 없잖아. 명색이 스탄데. 오해받게 돼 있어. 지가 언제부터 스탄데? 아버님이랑 큰어머니 이런 기사 난 거 아시면 큰일 나. 절대 보여드리면 안 돼. 모르시는 게 능사는 아니야. 집안일인데 식구들이 모른 척하면 어떡해. 회사에서 뭐 했어요? 이런 기사 못 나오게 했어야죠. 엎치러진 물이야. 흥분하지만. 감독님 화도 안 나요? 분하지도 않냐고요. 처음 겪는 일이라 충격이 크겠지만 신문 기사라는 게 그래. 특히 연예부 기사에선 선정성이 생명이야. 기사의 주인공인 당사자 입장이나 기분, 더 나아가서 인권 같은 건 안중에도 없어. 어떻게 더 쇼킹하게 기사를 쓰고 제목을 달아서 독자들 흥미를 유발할까? 그것밖에 연구 안 하는 게 연예부 기자들이야. 당사자들이 분해서 펄펄 뛰게 만들었다면 그럴수록 성공한 기사야. 그렇게 기사를 쓴 기자는 유능한 거고. 분해서 숨도 안 쉬어져요. 이건 진짜 너무 교활한 거 아니에요? 할 말 다 해놓고 끝에다 두 사람은 연문설 동거설을 적극 부인했다. 오늘 연예계 기사 쓰는 수법이고 공식이야. 찔러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도망가는 거지. 용서 못해요. 한국신문 연예부 차세경. 그 여기자 이름 똑똑히 기억해요. 가만 안 둘 거예요. 가만 안 두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데? 기사대로 넌 영화 찍기 전부터 우리 집에 와 있었어. 감독님은 절 배우 만들어준다는 조건을 동굴 제의했어요. 널 배우 만들기 위해 내가 후견인 자청한 건 맞잖아. 이 기사대로라면 감독님은 파렴치 아니에요. 사모님하고 별거 사이도 마치 여성 편협인 것처럼 조작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감독님이 왜요? 내가 사려깊지 못한 행동한 건 사실이야. 널 우리 집에 데려오는 게 아니었는데 세상을
세상 사람들 눈을 의식하지 않았던 건 내 실수였어. 감독님은 아무 사심이 없으셨으니까요. 오직 아무것도 모르는 촌뜨기 ABCD부터 가르쳐서 배우 만들겠다는 의욕밖에 없으셨잖아요. 어쨌든 어린 너한테 더러운 몸을 뒤집어 씌운 것 같아서 미안하고. 전 괜찮아요, 감독님. 저 때문에 감독님이 오해받고 파렴치한 인간으로 질타받게 될까봐 전 그게 가슴 아플 뿐이에요. 김광진이가 최영도 의원을 만났다? 각별한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그걸 자네가 어떻게 알아? 제가 김광진을 두어 번 만났습니다. 만났다고? 적을 알아야 이기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알고 나니 초조한가? 전 소장님을 믿습니다. 공천심사위원장은 어느 정도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까? 글쎄, 어느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결국 저 윗분 생각 아닌가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100% 윗분이 낙점하시지. 각 지방마다 여당이 죽어도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 있어. 이를테면 서울에서도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종로라든지. 그럼 화산 같은 곳은 별 볼 일 없는 곳으로 분류됩니까? 그렇다고 볼 수만은 없어. 전통적으로 야당이 우세했던 지역인데 오재동 의원 때부터 여당이 빼앗았거든. 다시 뺏기고 싶지는 않을걸. 자, 공천도 며칠 안 남았으니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혔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반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네가 야당 전당대회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 뒤 자네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김광진이란 자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닌 것 같아. 어떤 점에서 그렇죠? 일단 변호사라는 직업부터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고 있어. 나이도 딱 좋아. 40대 초반이니까. 솔직히 말하면 자넨 정치를 하기엔 좀 어리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 거기다가 그 친구 재력도 웬만큼 탐